나서 오늘 술 한잔 부장님이랑 시원하게 했네. 아유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아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거 새벽 2시인가? 아유 여보한테 이거 혼날려나? 어휴 생각해보니까 오늘 우리 여보랑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유 뭐 그런 약속은 없었겠지. 아유 집에 들어가야겠다. 오 쉬더이리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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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앉았어? 술 냄새. 아니야. 술 먹고 들어왔어? 술 냄새 아니야.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응? 오늘 무슨 날이? 설마 그 날이야? 뭔데? 여보. 우리 여보. 결혼기념일인가? 여보. 오늘 분명히 나랑 태교 요가 같이 하기로 한 날이잖아. 맞다. 오늘 빨리 퇴근하고 같이 아기를 위해서 태교를 하기로 했지. 그래.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랑 같이 우리 가족 같이 태교 요가 하기로 했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술을 내가, 먹고 들어와요. 내가 그냥 부장님한테 절대 술은 안 먹는다고 했는데도 내가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계속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보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 맨날 부장님 탓하잖아. 여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응? 아 여보 이러지 말고 여보 같이 올라가서 자자고. 아유 됐어요. 술 냄새 나서 태교에도 안 좋으니까 우리 애기한테도 안 좋으니까 여보는 거실에서 자고 난 방에서 잘 거야. 골차야 거기서. 우리 여보가 많이 화났나 보네. 오늘은 여보 이불은 없어. 이불 어쩌라고! 이불도 안 주네 이제. 그냥 여기서 자야겠다. 오늘 내가 잘못했으니까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아빠를 깨워.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나 이제 이천 갈 시간인데 아빠 지금까지 냉냐 코야코야 하고 있으면 어떡해. 회사 안 가 오늘? 아니 아빠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유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이천 갈 시간이니까 9시야. 9시. 아유 회사에 완전 늦어버렸잖아. 아 여보. 아 왜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여보 회사가 지금 출근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거 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깨워주질 않은 거야? 아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든가. 왜 맨날 나보고 깨워달래? 뭐가 이쁘다고 깨워줘야. 뭐가 이쁘다고. 어제 그렇게 들어가 놓고서 술 먹고 들어 놓고서. 아니 일하면서 좀 술을 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여보는 참 미워. 회사에 늦어버렸어.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리야, 밥이나 먹고. 엄마는 음식만 봐도 입덧이 막 와가지고 먼저 방에 올라갈게. 미안해. 먼저 밥 천천히 먹고. 응? 뭐지? 엄마랑 아빠랑 또 싸운 것 같은데. 일단 밥이나 먹어야지. 맛돌이잉 다 먹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또 엄마랑 아빠랑 이상하기도 했고 엄마가 입덧이 심하다니까 잠깐 엄마 얼굴이나 보고 갈까? 아까 방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엄마 방에 있겠지? 나나나나나 누구랑 통화 중인가? 그래. 당연히 이혼해야지. 응?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혼? 이혼이면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는 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혼?
언니랑이 안돼 안돼 안돼. 만약 엄마 아빠랑 헤어지면 나는 누구랑 살지? 애초부터 만약에 내가 아빠랑 같이 살 확률이 높으니까 아빠랑 같이 살면 아빠는 또 이상한 새엄마 이렇게 데리고 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면 아 절대 안돼 절대 어 안돼 안돼 나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안돼 있어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이혼을 막아야겠어.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지 않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엄마 임신을 했으니까 엄마 대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아빠 대신 집이 좀 화사해 보이게 꽃을 준비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서로 기분이 좋으면 서로 화해시켜주면 되겠지? 일단은 뭐 경비 같은 거는 방에서 몰래 찾아낸 아빠 비상금으로 대충 떼우면 되고 이거를 같이 실행시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뱅구야! 이대청! 재밌다 뱅구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인형같은 거 보고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큰일 빨리 움직여 아휴 이제 설거지나 좀 해볼까. 엄마 왜 그래? 엄마는 맹구? 임신도 했는데 설거지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어. 나랑 맹구가 같이 하기로 했어. 그치 맹구야? 어? 나도 해야지. 그치 맹구가 그렇다고 얘기해. 엄마 얼른 들어가서 쉬어. 맹구가 다 한대. 우리 딸 다 컸네. 다 컸어. 엄마 너무 우리 천사 같은 우리 딸내미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맛이 난다. 맹구도 고마워. 오. 잘 부탁해. 빡빡 씻어. 오. 뭐해 맹구야 빡빡 씻어. 너 왜야 너는 건데. 아이 다 했다. 맹구야 왜 이렇게 늦게 끝났어? 우리는 그런 거 하나에 지금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어? 너 뭐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옛날에 우리 집에서 식물 키우던 화분인데. 일단은 엄마 아빠랑 화해하려면 예쁜 꽃이 이렇게 분위기를 화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 그치? 와 꽃이 필요한 거야? 예쁜 꽃이 필요하겠지? 갔다 올게. 그래. 나 꽃을 찾아야 되는데 예쁜 나무? 예쁜 꽃이 있다. 이거면 괜찮겠지? 맹구 돌아간다. 맹구 꽃 갖고 왔다. 아니? 맹구야, 꽃이 필요 없어졌어. 어떡하지? 여기 꽃까지 양옆에 꽃까지 있으면 진짜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구분 못할 것 같잖아? 내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꽃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그지는 뭐 분위기가 막 클럽만 그냥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아니다 전혀 아니다. 왜 그래 너? 내 입법을 질투시게 하는 거야? 나와 빨리 심게. 왼쪽 심고 오른쪽 심고 됐다 확실히 이뻐졌다. 너 분위기가 화사하잖아. 한 명 빼고. 아니 맹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너? 응? 너 왜 그렇게 황가해? 이게 남의 일이야? 내 일이지? 어? 자, 그냥 이제 이것만 하면 진짜 다 되니까 봐봐 이렇게 꽃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식탁도 이렇게 넣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예쁘게 꾸미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번에는 나도 도와줄 테니까 제대로 해. 오오오오. 아 빨리. 오오오. 식탁도 이렇게 깔고. 샹들리아고. 엄마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아빠 자리에만 와인병을 놓고. 어 와인 깔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아빠가 술 고래야. 이거 누가 다 마셔. 어? 내가 아까 아빠 그 비상금으로 내가 음식 많이 사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주면 짜잔. 됐다 됐다. 맛있어. 오 됐다. 잘 먹겠습니다. 안돼. 너는 어 여기 앉아 거기 당근이나 먹어. 네, 당근도 먹지 마. 이제 엄마 아빠 오기만 기다리면 되니까 일단 우리 좀 숨어 있을까? 다른 거야. 아이고 아침부터 여보한테 미안한데 어제 약속도 안 지키고. 아 집에 가서 여보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여보? 여보네 벌써 퇴근해요?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잠깐. 여보. 뭐야? 여보가 준비했어요 이걸? 여보가 준비한 거 아니야? 어? 나 아닌데? 이렇게 고급진 탁자와 이 와인 좀 봐, 여보. 여보가 깜짝 이벤트 해줬구나. 깜짝 이벤트를. 여보. 그래요. 있잖아. 엄마랑 아빠랑 화해할 건가 봐. 분위기가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 바람이라니 바람이라니! 아이고 아유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아유 속상해 죽겠네. 아유 진짜 열받네 이거. 아유 나야말로 열받아요. 아유 진짜. 아이고 열받네 이거. 아유. 엄마 아빠 왜 싸워? 아유. 아빠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아유 이혼하지 마. 아니 무슨 소리지? 아니요 엄마 아빠 이혼 안 해. 설마 여보 이거 친구 남편 바람낸 얘기하는데 요루루가 오해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 오늘 아침에 누구랑 이혼한다며 전화 통화. 내가? 아! 아유 아니야 요루야. 그게 아니라 오늘 엄마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친구 남편이 바람났다 해가지고 그걸 이혼해야지 라고 한 거를 요루루가 잘못 들었나 보네. 우리는 이제 엄마 친구 남편 바람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욕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놀랬구나. 그런 거 했어. 난 또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 줄 알고 그러면 뭐 나는 뭐 안심이네 안심. 아이고 여보 그나저나 그 남편 바람 폈잖아. 나 그 남편이 이제 바람을 왜 핀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왜요? 그 남편 그 부인 되게 고왔고 되게 이뻤었는데 이거 왜 바람이 폈을까? 어휴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고왔어? 여보 눈에는 그렇게 고왔어 내 친구가? 그럼 고운 여자친구 새로 만나면 되겠네. 난 안 고우니까. 그럼 되겠네 이혼해! 아야야 여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니까. 오늘 여보는 거실에서 자! 아이고 오늘도 거실에서 자는 거네. 아유 말 잘못해가지고.